네, 부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라시대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릉분들이 좀 좋아하는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범일국사. 국사라 하면 나라의 스승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신라시대 나라의 스승이셨던 범일국사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분은 강릉, 명주에 나셨어요. 옛날에는 명주라 불렀어요. 지금은 강릉이 뭐 양양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김수런, 어머니가 문씨, 이렇게 그 집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절의 기록에는 아버지가 김수런, 어머니가 문씨였다라고 나오는데, 당시 그 동네, 그러니까 그 명주였죠. 명주 전에는 이름이 거기가 하슬라였어요. 지금도 가보면 하슬라라는 이름을 단 곳들이 좀 있을 겁니다. 강릉 쪽에 가보면. 원래 고구려 땅이었고, 예전에 예족, 예국이라는 별도의 나라로 존재했었다. 삼국유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서는 좀 남다른 전설이 있어요. 왜냐면, 원래 이렇게 아버지 이름도 나오잖아요. 아버지 김수런이 그 명주 도독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종의 도지사, 굉장히 좋은 집안이잖아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좀 다르게 나와. 어머니가 원래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나와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으면 부끄럽잖아요. 이제 처녀가 임신했다는 게. 그래서 몰래 낳고 아이를 버렸다 그럽니다. 버렸는데 학이 그 아이를 감싸서 보호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자기는 버렸는데 그걸 학이 감싸는 걸 보고 학이 또뭐 구슬을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먹이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 보통의 아이는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냥 길러야 되겠다 해서 아이를 다시 데리고 와서 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이야기하고 옛날 그 기록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요거를 잘 맞춰보면 혹시 이렇게 좋은 집안에 그렇게 해서 아이는 있는 채로 시집은 간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죠.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서, 15살 때쯤? 그때쯤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19살 때 유학을 가요. 중국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데 김의종이라는 그 왕자고 가요. 그러니까 이 왕자랑 같이 유학을 간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집안이라는 거지. 좋은 집안. 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셨다는 거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딱 가서 전국을 주유를 합니다. 전국을 주유해서 한 대략 한 6년간 머물러요. 6년간 머물면서 공부를 하시고 거기서 훌륭한 스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 스님들도 뭐 인가도 받으시고 그렇거든요. 그러던 중에 그제 낙성식이 있어서 그제 절을 하나 새로 만드는 그걸 참석을 했는데 되게 잘생기고 그 되게 자비롭게 생긴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보니까 신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아, 혹시 신라에서 오신 스님이 아니냐고. 아, 맞다 그러니까 저도 신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근데 제가 여기서 깊은 얘기는 못 나누겠고 혹시 신라로 돌아가거든 저를 꼭 찾아 주십시오. 저는 한 평양 쪽, 평양 근처 그쪽에 덕기방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꼭 저를 찾아 주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는 헤어졌어요. 아주 너무 인상 깊은 청년인데, 근데 이제 다 잘생겼는데 귀가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귀가 한쪽이 없어서, 아우, 귀가 한쪽이 없구나.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중국에서 무종이, 당나라 무종인데, 원래 당나라가 불교를 굉장히 중요하고 잘 받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 스님도 당태종이었던 그 후원을 받았던 분이고, 그리고 당나라가 이게 여러 나라의 세계의 어떤 좀
영향력을 확대하는 되게 좋은 기반이 불교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나라를 왔다가 거기서 다시 또 서역으로 가고 뭐 불전을 구하기 위해서 그 유학생들이 많이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또 막 와요. 인도의 스님들 또 천추국의 스님들 그런 분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가 좀 국제적인 나라가 됐는데 그게 다 불교 때문에 그렇게 국제적인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무종은 도교에 치우쳤어. 도교에 치우쳐서 불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불교를 싫어하다 못해 아주 혐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백중날이 돼서 이제 절에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칙령을 내린 거예요. 절에 있는 모든 공양물, 백중날 올라온 모든 공양물은 다 도관, 그러니까 뭐야 저 도사들이 있는 곳에다가 그대로 나눠줘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 거를 갖다가 저 했는데 왜 나라가 그걸 뺏어서 도교 그쪽에다 주냐고. 그래가지고 아주 원성과 원망이 대단했어요. 그러니 그래도 이 사람 불교를 싫어했어, 무종.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삼무일종의 범나, 불교가 대략 네 번에 걸쳐서 중국에서 큰 범나를 거치는데 그 중에 한 번이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절이 대략 한 2만여 곳이 절이 없어집니다. 다 절을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50세 이하의 스님들은 모두 다 환속을 해라 그럽니다. 수천 명의 스님들이 또 환속을 해요. 강제로 나라한테 당한 거지. 그다음 또 몇 년 뒤에는 이제 50세 이상의 스님들도 또 환속을 해라 이러는 거야. 그럼 50세 이하 환속해. 50세 이상 환속해. 그럼 누가 절에 있으라고. 그러니 절을 없애겠다 이 말이지. 그러던 중에 또 갑자기 나라에 대기근이 들어요. 그 가뭄이 드는 거지. 가뭄이 드니까 기우제를 지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옛날에 비가 안 내리면 주로 누구 탓을 해요? 왕이 그 좀 덕이 없어서 이렇게 이렇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급한 거야. 그래서 자기는 불교를 믿지도 않지만 스님들 뽑고 기우제를 지내게 해. 어? 그래서 스님들이 기도를 해서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아, 마음을 되돌이켜야 되잖아. 아, 내가 불교를 너무 무시했는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훌륭하다. 기우제를 지내서. 그래서 상을 그 도사들한테 상을 줘서. 아니 스님들이 기우제를 지냈는데 왜 도사들이 상을 받냐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 시기에 이 범일 스님께서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피신해 있었어요. 산속 깊은 곳에. 불교가 지금도 보면 산 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배경이 도시에 있다가 아주 그 된통 당 여러 번 당하거든요. 이 삼무일종의 난을 겪습니다. 겪고 그럼 이제 무종은 몇 년 있다가 그 몸이 썩는 병이 들어가지고 금방 죽습니다. 과보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범일 스님께서는 신라로 되돌아와요. 신라로 되돌아서 본인의 그 고향 있잖아요. 강릉 그 하슬라 그 지역에 이렇게 머무시면서 이제 전법을 하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그 선을 받아오셨거든요. 선에 대한 수행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래서 선맥을 또 이어오셨기 때문에 굴산사라는 절을 창건을 하십니다. 우리 예전에 뭐 오교 구산에 대해서 학교에서만 배우고 그랬잖아요. 그 구산 선문 중에 굴산사 사굴산파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절이 굴산사거든요. 그 절을 창건하시고 아주 그 지역 강릉 지역 그 지역의 명주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주요한 사찰로 성장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절도 불사하느라 좀 바쁘게 보내셨지. 그럼 이제 옛날에 이제 덕기방에 가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건 잊어버리셨어. 그냥 옛날 일이고 하니까 내가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꿈에 이제 그때 봤던 귀가 한쪽 없는 분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스님 옛날에 저랑 약속하지 않았냐고 오시기로.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서 아우 내가 미안하다 내가 가기로 해놓고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오시라고 이렇게 하고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 깨고 나니까 아우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다음날 바로 이제 다른 제자들 데리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이제 평양 쪽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이 동네에 그 덕기방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물기는 여인한테. 그러니까 덕기방이요? 그런 데가 없는데요. 그래요. 덕기방 있을 텐데. 그러니까 덕기방이라는 곳은 없는데, 근데 그 덕기방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그래요. 뭐가 특이합니까? 제 딸 이름이 덕기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은 덕기방이란 장소를 지금 찾으시잖아요. 근데 그 장소는 없어요. 그래. 그럼 그 딸이 이제 덕기, 그럼 그딸 얘기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보면 스님께서 그럼 그딸 얘기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 우리 딸이요? 우리 딸은 그냥 평범한 딸인데 한 7살쯤 됐고. 근데 얘가 요새 자기 친구들하고 안 놀고 그 금빛 동자하고 맨날 논다고 그래요. 둘이서만 노는데 하루 종일 거기 금빛 동자하고만 놀다가 온대요. 놀다가 오고.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이렇게 또 스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그 덕기 좀 불러주세요. 그래. 그래갖고 이제 덕기랑 만났어요. 아이고, 애기야. 우리 너 금빛 동자하고 논다며? 그러니까. 아우, 예, 스님. 제가 맨날 걔가 너무 말도 잘하고 너무 재밌어요. 우리 좀 같이 이끌어 줄래?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갔어. 금빛 동자인데 논 데로. 그러니까 어떤 다리 밑에 가는 거예요. 그 아이는 분명히 동자로 논다 근데 그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끼가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딱 가진 데를 보니까 그 옥석. 근데 옥석인데 약간 금빛이 나는 옥석으로 만든 보살상이 있는 거예요. 금빛 보살상. 보니까 정취보살이에요. 정취보살. 우리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 중에 한 분이 정치보살이거든요. 정치보살은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정진만 월곡게 딱 하신다 해서 정치보살이거든요. 이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자세히 봤더니 한쪽 귀가 없으셔. 그러니까 이제 그 꿈속에 나타났던 그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살상이 나왔으니 이제 모셔야 되잖아요. 굴산사로 모셔가야 되나, 어디로 모셔가야 되나 하고, 그 당시에는 그 점찰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간자를 던져서 그 불보살님이 이렇게 어느 곳을 지정해 주는 게 있었어. 이제 그 범일 스님도 점찰법을 이렇게 딱 시행을 했죠. 그랬더니 낙산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정치보살님은 낙산사에 모셔야 되겠구나 해서 낙산사에 모셔둡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셔두고 본인은 또 다시 이제 굴산사로 오시게 되죠. 근데 그 워낙 그 스님의 덕망이 널리 이제 알려져가지고 신라의 임금님마다 다그 국사로 오시라고 그래요. 근데 안 가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국사 호칭을 받거든요. 이제 범일 국사가 되시는 거예요. 이 범일 국사께서는 어디 안 가시고 항상 그 강릉 지방에만 계셨어요. 그곳에서 그뭐 굴산사도 잘 이끄시고 수많은 제자도 잘 거느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내용 들어보실지 모르는데 그 단오제, 강릉 단오제라고 들어보셨어요? 강릉 단오제. 그럼 이제 그 거기에 있는 산신을 모시거든요. 근데 산신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범일국사세요. 범일국사. 그러니까 스님이 산신으로 계시는 거예요. 스님의 그 탄생설화가 나오잖아요. 탄생설화. 그러니까 학이 잘 보호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좀 신이한 이력을 가졌었고, 제가 볼 때는 스님께서는 일생토록 강릉을 떠나지 않으셨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다 뭐가 좀 지역에서 좀 이름께나 날린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다 서울로 가잖아요. 당신은 경주가 서울이었으니까 경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다들 간다고. 그런데 범일 국사께서는 무려 네 분의 왕이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스승으로 청해도 안 가십니다. 그냥 강릉에만 계세요. 강릉에만 계셨기 때문에 지역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정말 우리 지역의 어른이시고 우리 지역을
수호해 주시는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도 지금도 단오제를 크게 지냅니다. 크게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스님께서는 구산 선문에 또 굴산사 여기 또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면서 그 또 그 진성 여왕과 또 에게 가르침을 펼쳤던 내용도 나오세요. 그래서 여왕에게도 가르침도 설하시고 가시지는 않았지만 신라의 뭐 경주에 가시지는 않으셨어도 여러 본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을 잘 제도하고 이끌고 그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보면은 그 지역과 굉장히 늘 이렇게 함께 살았다. 이게 사실 우리 불교가 보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하잖아요. 중생을 잘 교화하는 것. 그래서 지역 사람들과 잘 지내야 돼. 원래 불교의 그 대승불교가 그래요. 대승불교는 계율도 이렇게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이제 테라바다권 불교는 부처님의 계율은 절대 안 바꿔요. 그냥 오직 부처님의 계율만 무조건 지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새로운 계율도 안 만들어요. 옛날 건 무조건 지키고. 이게 우리는 불교는 대승은 이제 술 먹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그럼 하면 안 된다 그래. 근데 거기는 그런 거 상관없어. 부처님 말씀만 지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 나라에 또 맞춰서 삽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 맞춰서. 원래 스님들은 일 안 했죠. 일 안 하고 원래 그냥 공양만 받아야 되는데, 근데 또 중국으로 갔더니 중국은 일 안 하는 걸 또 싫어하네. 싫어. 중국 사람들은 그래.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산으로 가게. 이 산무일종이 난 때문에 그래. 산무일종. 이거 스님들이 너무 죽음의 위기를 겪다 보니까 그렇게 그 산중 속으로 가면서 탁발을 해와서 오면 음식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절에서 일도 하고 음식 직접 해먹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범일국사의 삶은 또 특별한 삶 경험을 하나 하시잖아요. 뭐냐면 산무일종이 나는 겪었잖아요. 당시에 외국인 스님들도 다 그 환속을 시켜서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추방령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피신했다는 거지. 제가 볼 때 그 범일국사가 경주가로 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 있지 않을까. 왕 하나 잘못 만나면 지금은 이렇게 잘 모셔가도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자꾸 변할 수 있잖아요. 여차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불교가 무너질 수도가 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강릉 안에서 정말 이 안에서 보호하고 사람들과 불교를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이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곡해하고 막 이것을 이상하게 막 해석하고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호하게 그릇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늘 항상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치 제도도 우리 끊임없이 바뀌어왔잖아요. 어느 때는 왕정이었다가 어느 때는 공황 또 공화정이었다가 어느 때는 또 무신 정권이었다가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범일국사께서 설하신 법문과 지금의 스님들이 하시는 법문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일이 아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받고 행해야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휘둘려 잡고 언론이 왼쪽에 맞다가 우르르 왼쪽으로 가다, 오른쪽이 또 맞다가 우르르 오른쪽 하고. 그렇죠. 요새 보면은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졸지에 옛날 얘기 몇 번 했다가는 꼰대 소리 듣고 힘들어 요새.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사람이 믿으니까 그 가치가 맞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하지만 그것의 실체는 틀릴 수도 있다. 그러면 옳은 것은 무엇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옳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부처님의 가르침, 계율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옳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신라시대 국사, 범일국사 스님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언제나 그 정말 신심 깊고 불교를 외워하기 위해서 애썼던 범일국사 스님처럼 우리 불자님들도 늘 불교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불교를 외워하시는 지혜로운 불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외워하는 또 다른 방법 하나, 불교 TV ARS로 후원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불하십시오.